자, 이제 환매가 나오죠. 환매에서 1번 의와 기능이 나오는데 요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좀 있습니다.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양도 담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 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 담보예요. 만약 부동산이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닌데 자꾸 이거를 좀 거부하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뭘 믿고 등기해 주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그죠? 만약에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우리 팔아먹으면 어떡할 각이죠? 아니면 나중에 돈을 갚았는데 안 돌려주면 어떡할 건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양도담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못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고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을 때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이전 등기도 뭐할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의 양도담보가요, 좀 편리하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담보입니다. 아무튼 양도담보가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예요. 근데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가 뭐죠? 양도 담보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죠? 매도 담보예요. 매도 담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누구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을이 안 돌려줄 위험이 있죠. 그래서 돈을 갚고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매도 담보는 반드시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환매 특약을 하거나 아니면 재매매 예약을 하게 돼요. 따라서 환매란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매도 담보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의와 기능해가지고 밑에 줄 보시면 주로 채권 담보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환매는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매도 담보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무슨 수단으로서요? 채권 담보 수단으로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죠? 매도 담보고. 매도 담보는 돈을 갚고 돌려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환매 특약을 하거나 재매매 예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는요, 실무적으로는 환매는 거의 안 해요. 주로 뭘 하냐면은 재매매 예약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환매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첫째,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뭘 동시에 하냐면요, 계약을 동시에 해야 돼요.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해야 되고요. 또 환매는 보통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또 무엇도 동시에 해야 되냐면
등기도 동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가능 부기 등기도 반드시 뭐예요? 동시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고요. 재매매 예약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동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매매 예약은 보통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는데요. 계약도 동시할 필요 없고 등기도 굳이 뭐죠? 동시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환매는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요,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환매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환매는 무엇까지 금지하고 있냐 하면 이 기간에 연장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기억할 건 환매란 매도 담보를 하면서 설정하는 것이 뭐죠? 환매인데 특징은 계약도 등기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무엇도 못하죠? 연장도 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도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주로 뭐가 많이 쓰이죠? 재매매 예약이 많이 쓰인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교재에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다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임대차로 갑니다. 651페이지 오시면 제2절 해가지고 임대차가 나오네요. 자, 의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해서 첫 번째 주의할 점, 임대차의 객체는 목적물 물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동산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요. 사용 수익해야 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만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 이에 대하여 차임을 세 번째 주의할 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안 해서 무상이라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예요? 사용대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임대차가 되려면 유상이어야 된다. 차임을 뭐 하게 돼요?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죠. 첫째,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라는 점. 두 번째, 낙성 계약이라는 점. 세 번째, 반드시 무엇을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서 유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 성질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2번 부동산 임차권에 강화해 가지고 넘겨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써 임차인이 갖게 되는 권리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하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입니다. 그죠?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죠. 그죠? 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 속에서 당해, 배제,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누구만요?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취약점이 있는 거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대항력도 없고 방해 배제 청구권도 없다라는 것은 대단히 뭐죠? 취약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만약에 임차권자가 등기를 했다면 그때는
여전히 채권이란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등기라면 뭘 인정하냐면 대항력을 인정하고요. 등기란다면 뭘 인정하고 있냐면 방해, 배제, 청구권을 뭐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뭐죠? 임차권의 강화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뭐냐면 임차권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임차권은 뭐가요? 등기하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고요. 등기라면 뭘 갖습니까?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거좀 따로 좀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의 성립인데 뭐 낙선계약이니까 1번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뭐죠? 성립하고요. 2번 목적물에 대해서 해가지고 임대차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4번 임대차 존속 기간이 나오는데 중요해졌거든요. 존속 기간이. 일단 임대차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첫째 최장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전세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법은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은 바람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최장 기간은 뭐죠? 무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맨 밑에다 무제한이다, 영구 무한으로도 뭐죠? 설정이 뭐죠? 가능하다라고 써놨고요. 요새 지금 헌법재판소 때문에 난리적이죠. 지금 무슨 당이죠? 진보당인가요? 헌법재판소가 뭐죠? 해산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이런 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20년을 초과한다는 규정이 위헌으로 뭐가 됐어요? 삭제가 됐으므로 임대차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이 뭐죠? 가능한 거죠, 그죠? 요새 보면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게좀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주권 재민의 원칙에 가지고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한테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대표 기관이 누구죠? 국회죠. 근데 국회에서 만든 법을 헌법재판소가 뭐할수 있어요? 무효화시킬 수 있죠. 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도 자를 수 있죠. 그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일 때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심판 받으셨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안 잘라가지고 그 양반이 먼저 끝까지 존속했다는 말은 헌법재판소가 누구도 자를 수 있어요? 대통령도 자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법원이 있잖아요? 그죠? 대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또뭐할수 있냐면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뭐죠?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뭐할수 있어요? 없앨 수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을 뭐죠? 상실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예요? 정당 이름이 뭐죠? 진보당인가요? 아무튼 그 정당은 뭐죠? 해산한다. 와, 그 다음에 소속 국회의원들 다 뭐죠? 의원직을 뭐죠? 상실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결국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뭐할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자를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게 그 국가기관의 권한쟁의 심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부가 국회 권한을 침범했다고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어디다가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럼 이제 행정부와 국회 간의 뭐죠? 권한쟁의도 어디서요? 헌법재판소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마치 헌법재판소가 국가 최고 기관이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통령이 원수라고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뭐예요? 대통령도 자를 수 있고 또 국회가 만든 법도 헌법재판소가 뭐 할 수 있어요? 무효화시킬 수 있고 또 더더군다나 정당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산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뭐 할 수 있어요? 자를 수 있고 대법원의 판결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해버리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뭐가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헌법재판소가 거의 뭐냐면 거의 무소불위의 뭐죠? 권력기관처럼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국회보다 대통령 힘이 더 세죠. 그죠? 실질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 한 명이고 국회의원은 뭐죠? 300명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원이 적일수록 국가기관이 힘이 세져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몇 명이죠? 9명이죠. 인원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9명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죠? 옥상옥처럼 돼버린 것 같아서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가 저는 그 정당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해산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너무 그런 걸 간섭하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게 모든 주권은 뭐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한 것이 뭐예요? 그 헌법재판소 자체가 뭐죠?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아무튼 좀 제가 그 뭐죠?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약간 뭐라 그러나요? 좀 찹찹하기도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뭐죠? 갈등을 좀 증폭시키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러긴 해요. 이제 근데 그 보면은 그 이번에 해산된 정당의 정강 정치를 보면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면 해산되면 안 되는데 이 그냥 뭐 종북이라 그러나요, 그죠? 일종의 뭐 북한을 너무 추종하는 듯한 거고 약간 뭐죠 이중돼 갖고 그러니까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죠? 원만히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해산하고 다시 정치생활 안 하겠어요? 아니죠. 뭐 또 뭐 소송을 걸고 뭐 오늘 보니까 또 뭐 법원에다가 뭐죠 뭐죠 그 의원직 상실 선고한 건 또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또 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또 어떻게 몇 년 또 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걱정이긴 해요. 아무튼 최장기는 뭐 무제한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최단 기간이에요.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 최단 기간에 제한해 가지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민법이 중요한 건데 민법은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아요? 전혀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일정한 최단기간이 있다면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2년이다 이렇게 갈 텐데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는 먼저 설명드릴 게 있구나. 그죠?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아까 임대차의 목적이 물건이었잖아요. 그죠? 물건. 물건이면은 동산,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부동산이면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죠. 건물이면 주거용 건물, 주택일 수도 있고 업무용 건물, 상가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건물인 경우도 있겠죠. 주거용 건물이라면 뭐가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상가 건물이 뭐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은 요거죠, 요거. 동산에 관한 임대차와
토지에 관한 임대차와 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관한 임대차가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과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보장하지 않는다. 헷갈리시면 민법상 임대차는 뭘 생각하셔도 돼요? 토지를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토지 임대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재를 이해하시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뭐 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토지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를 임대인이 했으면 몇 개월이요? 6개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의 연장해가지고 임대차의 갱신, 가 합의 의한 갱신 물론 가능한데 이때는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럼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최장기간은 뭐죠? 무제한이다. 다만 갱신했을 때는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래 이게 무제한이면 이것도 무제한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밑에 내용은 위헌 판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밑에 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영구 무한으로 하는 거 가능하지만 갱신할 때는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단기 임대차의 갱신은 보실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나번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 인정이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계속 사용수익한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때는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되면은 임대차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요. 자, 이런 얘기죠. 토지 임대차를 하면서 존속기간을 3년 약정을 했어요. 3년 약정이 됐고 3년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대인이 나가라고도 안 하고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도 안 한다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갱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3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이요? 6개월. 임차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금 말씀드렸고요. 5번 임대차에 효력해서 1번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첫째,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둘째,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차이점이죠.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뭐 해야 돼요? 수선하고 살아야 하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이 뭘 해줘야 돼요? 수선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일단 나번 해가지고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이 뭐 하지 못하냐면 거절하지 못해요. 다만 이러한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붕이 물이 새요. 그러면 누가 수선해 줘야 돼요?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이 수선하러 오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 공사한다고 난리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어떻게 제대로 못 살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선하지 마라라고 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절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다만 이러한 보존행위, 수선행위로 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을 뿐이요? 해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안에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앞부분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후반부에 이러한 수선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담보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 2번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가지고 우측에 임차인의 권리에서 1, 임차권에서 가 사용 수익의 범위인데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돼요. 용법으로. 아까 전세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물의 성질에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해야 돼요.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TV 프로 있었죠. 그죠? 거기서 제가 그게 뭐였죠? 법적 분쟁을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가 나가지고 결론 내려주는 프로가 뭐였죠? 솔로몬의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두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원룸을 세를 줘가지고 이제 그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하고 아가씨가 이렇게 방좀 빌립시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부녀지간이구나, 아버지하고 딸이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가씨가 그 할아버지한테 아빠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빠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불륜 커플이었어요. 그러지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꼴보기 싫어 못 살겠다. 제발 이 사람 좀 쫓아내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막 노인네가 아침부터 막 그러죠? 난리가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중년 아주머니가 와서 방을 빌려줬는데 이 아주머니는 점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룸에서 점을 보는데 잘 본다 그래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막 계단에 막줄서 있고 그러니까 또 동네 주민들이 꼴보기 싫어 못 살겠다. 빨리 그 사람은 쫓아내라고 막 난리예요. 세 번째는 젊은 총각이 들어왔는데 요 총각은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아이돌 스타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입구에서 막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뭐 웅성웅성 막 오빠 나와라 막 소리 지르고 막 벽에다 막 낙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총각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내보내라고 난리였어요. 요세 가지 부류 중에서 한 가지 부류는 임대인 그 부부가 강제로 쫓아낼 수 있어요. 누구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나요? 1. 불륜 커플, 2. 점쟁이 아줌마, 3. 아이돌 스타예요. 누구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거죠? 누굴 것 같아요? 불륜이요? 안 돼요. 점쟁이입니다. 왜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용법으로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룸이면 그 용도가 뭐예요? 주거용인 거예요.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는 뭐하고 있어요? 점집,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용법에 위반한 사용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불륜 커플이나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상태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 강제로 뭐할 수는 없어요?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어떻게 사용 수익해야 돼요?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틀리시면 안 되겠죠? 4번 임차권에 뭐가요? 대항력이죠. 없죠. 그죠? 없지만 등기라면 뭘 가져요? 대항력을 갖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 이용 비용 상환 청구권 해가지고 가번 해가지고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무엇도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꼭꼭 읽어봐야 되는데. 자, 밑에서 네 번째 읽어봅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에 들인 필요비의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까지 일단 끊으셔야 돼요.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는 거예요? 지출한 때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고요? 지출한 때. 그 다음에
임대인을 상환해야 한다. 임차인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요. 그러면 이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반환할 때 청구한다 그럼 이것도 뭐가 돼? X예요. 그래서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언제요?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 은근히 헷갈리게 잘 나오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납원에서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날로부터 몇 개월요? 6개월 동안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필요비는 지출한 때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뭐요? 종료 시 청구하는데 언제까지요?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로부터 몇 개월 동안만요? 6개월 동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도 다 공통된 규정입니다. 그다음 4번 아까 했죠? 요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에 뭐가 나오죠?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한꺼번에 좀 정리해 볼게요. 한꺼번에 첫째 지상권하고요 토지 임대차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세권하고요 건물에 관한 임대차하고 내용이 같아요.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까 제가 전세권 할 때 일부러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지상권자와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임대차나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요 한 번 더 하자라고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갱신이 되겠지만 거부한다면 이제는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요건이 필요한 거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여야 되고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뭘 당해야 돼요? 거부당해야 돼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과 건물의 임차권의 경우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없는 대신 뭐가 없냐면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요. 뭐가 있냐면 법정 갱신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도 뭐가 있었어요? 법정 갱신 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자나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임차인은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660페이지 오시면 2번 해가지고 임차인의 의무가 나와요. 1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번인데 후불이 원칙입니다. 월세는 따라서 월세면 월말, 주세면 주말, 연세면 연말이고 수확물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확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고요. 이것도 후불이 원칙이라는 말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서 뭐할수 있어요? 선불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 그래서 최근에 뭐가 많죠? 선불이 많아지고 있죠. 4번 차임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A번 해가지고 만약에 임차물의 일부가 과실 없이 멸실됐으면 그 멸실된 범위에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 나와 있고요. B번 해가지고 경제사정 등의 변동을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B번 마지막에다가 화살표 찍 해가지고 제한 없음이라는 거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아까 전세금의 경우에는 증액의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했죠. 또한번 올렸으면 어떻게 해요? 1년 이내에 또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주택 임대차도 제한이 있거든요. 상가 건물 임대차도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죠? 100% 올리든 1000% 올리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 4번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 해가지고 A, B, C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또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임대인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해요. 또 임대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정 질권이라고 합니다. 개념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땅이 갑의 것인데 이 갑이 을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우리 갑의 땅에 건물을 신축을 하면 이 건물은 누구 거가 되죠? 을 거가 되겠죠. 다시 말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데 우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갑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소의 건물을 뭐할수 있어요? 압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법정 저당권. 또 갑이 을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홈시어터니 뭐니 해가지고 갑 나가는 동산이 있으면 동산을 뭐할수 있어요? 압류할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지휘권이 되는 거죠. 뭐 간단하죠,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라번에서 우측에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인데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하면 임대차 계약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데 A라고 써 있고 밑에 못해 보시면 이겠죠. 이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요 이기라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기라는 말이 뭐겠어요?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면 두 달치를 말할 거고 연세를 지급하기로 하면 뭐죠? 2년치를 말하겠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2년 이러면 틀린 거죠. 2월 그러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니까 두 달치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2년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어떻게 조심하시길 바라고 공부하다 보면 왠지 이거를 막 2년으로 바꿔 생각하시는데 뭐죠? 이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임차물의 보관 의무 해가지고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어떻게 주의를 가지고 임차물을 뭐죠? 보관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심할 것이 반환할 때까지 이게 조심하셔야 돼.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러면 X죠. 그죠? 오늘 임대차 끝났어요. 근데 이사를 언제 가기로 했냐면 다음 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종료된 시점하고 반환한 시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종료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뭐가 돼? X가 되고 종료시가 아니라 언제까지? 반환할 때까지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지체 없이 임채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건 큰 의미 없고요. 남기셔서 5번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거, 연대해서 부담하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 양도와 전대 부분은 주택이나 상가나 모든 임대차의 공통된 부분이에요.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고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기본 전제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재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민법의 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금하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번 임차권의 양도에서 우측에 보시면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가 나와 있고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가 나와 있고 3번 전대차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동의 없는 전대차와 동의가 있는 전제타 이렇게 나와있지, 그죠? 보자고요. 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함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사례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은 이제 임대인인 거고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병에게 또는 전대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문제죠.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유는 뭐예요? 이중매매를 할 수 있어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유효해야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한 거잖아요.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을은 병에게 뭘 부담해요?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의를 받아줄 책임이죠. 갑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뭘 받아줘야 돼요?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고요.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해서 병이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면 뭘 부담해야 되냐면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매매할 때 매매 목적물은 뭐였어요? 재산권이었잖아요. 따라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도 돈 받고 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인 거예요? 매매인 거예요.
임차권도 물론 뭐예요? 재산권이니까.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민법규정이 당연히 뭐가 돼요? 적용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의뢰인 병에게 뭘 부담해야 돼요?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동의 없는 양도 전대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첫째,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병은 이 집에서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조심할 것은 이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전에 했는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침탈이 있어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을이 스스로 병에게 양도하고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여전히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갑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갑의 입장에서 을은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으므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예요. 정리해 볼게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다면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동의를 받아줄 책임이나 담보 책임을 뭐 하게 돼요?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요 자체가 침탈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수험적으로고요. 수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아파트이고 주택인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병이 아무리 이사 오고 주민등록했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매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전체에는 아무리 주민등록하고 별짓을 다 했더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전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얻었어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만약에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이건 간단하죠. 이제는 을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이 새로운 뭐가 되겠어요? 임차인이 된다. 그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양도하는 경우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를 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를 하게 되면요, 이제 임차인을 뭐라 그러냐면 전대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병은 이 건물에서 사용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수익할 수 있고 병의 권리는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병의 권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존속기간도 병이 더 짧아야 하고요. 임차보증금도 병이 더 작아야 된다. 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을의 임차권을 뭐 할 수 없냐면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병이 얻게 되는 것도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병은 이 집에서 동의를 얻어서 살 수는 있지만 갑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갑에게 요구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만요? 을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누구한테요? 을한테만 고쳐달라고 할 수 있고 갑한테는 뭐 할 수 없어요?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병이 거주하고 있는 이 건물은 을의 것이 아니라 갑의 것이기 때문에 의무만은 을이 갑에게 직접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동의를 얻은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근데 뭐만요? 의무만은 뭐죠? 직접 부담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병은 월세를 을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면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줘요? 을한테 주거든요. 교재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교재 보시면 자 664페이지에 맨 밑에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664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630조 1항 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차임의 지급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임대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별 상황 없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는데 갑이 또 달라 그러면 병은 갑에게 뭐죠? 이중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인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임대인에게 줘야 되고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 가지고 1번, 2번 보시기 바라고 3번, 4번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전대차의 목적물이 만약에 토지였다면 전차인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갱신청구권이 인정이 되느냐 문제인 거죠. 아까 제가 토지만 지상권의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뭐예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병이 을에 대한 갱신청구권을 인정해봤자 을의 임차권이 소멸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차인에게는 토지 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전제차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갑한테 가서 후지게 돌아서 하지 말고 이제 나한테 직접 임대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랬더니 임대인 싫다라고 거부한다면 이때 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겠어요? 임차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전대차의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요,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전차인에게도 뭐가 인정이 되겠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될 텐데, 주의하실 점은 동의 또는 매수를 누구한테 받았어야 되냐면 임대인한테 동의 또는 매수를 받았어야 되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좀 어렵나요? 그러면 이거 솔직히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너무 지엽적이라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만 잊지 말자고요? 빨간색만. 동의를 얻은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병은 임대인에게 뭐는 없어요? 권리는 없고요. 원칙입니다. 직접적으로 무엇만은요? 의무는 직접 부담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